주세요. 날씨가 많이 덥죠? 얼른 들어오세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놔서 시원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막 오픈했어요. 가장 먼저 오셨으니까 제일 좋은 자리로 안내해드릴게요. 여기 앞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가 1등석 자리예요. 저는 바텐더 비너스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힐링이 되어드릴게요. 혼자 오셨나요? 아, 혼자 오셨구나. 놀러 오신 건가요? 업체에 미팅 있었다고요? 좋은 곳으로 비즈니스 출장 오셨네요. 아시다시피 여기가 굉장히 휴양지로 유명해져서 숙소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전부터 벌써 마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재작년에 여기 놀러 왔다가 여기만의 매력에 푹 빠져서 아예 눌러 앉아버렸어요. 이렇게 바까지 차리고요. 사실 저는 회사원이었는데 취미로 바텐더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술 제조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이렇게 아예 전업으로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일이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거든요. 회사원 때보다도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일이 엄청 재밌고 손님들 힐링하는 모습 보니까 뿌듯해서 바텐더로 전향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술은 잘 드세요? 아, 잘 못 드시는데 분위기를 즐기신다고. 저랑 똑같네요. 저도 술은 잘 못하거든요. 도수 낮은 걸 자주 즐겨 마셔요. 여름 할인 이벤트로 지금 두 개가 50%인데 진짜 인기 엄청 많거든요. 그걸로 진행해드릴까요? 블루 사파이어라는 칵테일과 퍼지 네이블이라는 칵테일 이렇게 두 잔 준비해드릴게요. 어떠세요? 아, 좋으세요? 네, 그럼 그걸로 진행해드릴게요. 그 전에 식사는 하신 거예요? 5시도 안 돼서 저녁을 드셨으면 엄청 배고프시겠네. 이거 술을 드시기 전에 안주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안주 먼저 챙겨드릴게요. 소세지예요. 시장하실 때 먹기 좋은 안주예요. 저희 바에서 엄청 인기 있는 안주랍니다.
하세요? 맛있죠? 드시고 계실 동안 저는 블루 사파이어 블루 사파이어 칵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문하신 윌로 칵테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죠? 색도 엄청 예뻐서 많은 분들이 찾으세요. 바다를 머금은 것 같은, 그리고 보석 같은 색깔, 오묘한 그런 색깔이 너무 예뻐서 저도 즐겨 마시는 술이랍니다. 소시지 다 드셨네요. 그럼 다음 안주 드릴게요. 네, 나초예요. 소시지 드시고 드시기에 딱 좋은 간식거리. 네, 블루 사파이어랑 같이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하신다고요? 오, 엄청 신기하다. 패키지 상품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여행 패키지 상품에 여기도 포함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되시면 저희 휴양지에도 더 많은 고객분들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제 바에도 매출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로컬 현지인만 알 수 있는 깨알 같은 정보,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관광 명소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 바에서 나가시면은 오른쪽으로 골목이 하나 있어요. 거기로 쭉 올라가시면 작은 동굴이 하나 있는데, 다들 그 동굴만 보고 사진 찍고 그냥 돌아가시거든요. 네, 동굴도 핫스팟이긴 하죠. 사실 그 동굴보다 더 핫한 스팟이 있답니다. 그 동굴을 돌아서서 뒤쪽으로 쭉 올라가시다 보면 숲이 나오는데, 다들 그냥 그냥 숲이구나 하고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그 숲을 들어가시면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게 돼요. 별로 위험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숲을 통과하시면 엄청나게 넓은 들판이 나와요. 사방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렇게 다산이고 가운데에는 큰 호수가 있어요. 그것도 예쁜데, 그것보다 더 대박인 건 하늘에 오로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저희 하늘이 되게 맑아서 별이 잘 보여서 별이 잘 보이는 관광지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별은 고사하고 오로라까지 보인다니까요. 네, 은하수가 보여요. 매일 보이는 건 아니고 8월에 오시면 두 번 정도 보실 수 있으세요. 8월 초중순 사이에 오셔야 돼요. 물론 구름이 없어야겠죠. 저도 작년에 한번 봤는데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블로그 보시면 나올 거예요. 아, 제 입소문이 덜 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진짜 예뻐요. 그러고 보니 지금도 8월인데 이따가 칵테일 다 드시고 가시면 되겠다. 오늘 날씨도 맑다고 했거든요. 진짜 장관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그거 패키지로 포함시켜주세요. 네. 서로 돕고 사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칵테일 만들어드릴게요. 나초 드실 동안 두 번째 칵테일 퍼지 네임을 만들겠습니다.
주문하신 퍼지네일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퍼지네이블 칵테일이랑 잘 어울리는 프레첼 안주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드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달달하죠? 블루 사파이어에는 사이다가 들어가서 달달했고, 이거는 오렌지 주스가 들어가서 엄청 달달해요. 이런 스윗한 칵테일 때문에 여성분들도 정말 많이 찾아오신다.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보다 피로는 좀 풀리신 것 같은데. 네. 다음에 또 놀러 오시면 유명한 관광 명소 또 알려드릴게요. 네. 다음에 또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